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화됐었죠. 네.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어요. 그때 이제 또 저기 그 미션이라는 음악도 그때 맞아요. 그때 순교한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전능자의 그늘 이게 있잖아요. 현대 기독교의 고전이 된 책이에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읽었어요. 이거. 아 그런데 바로 그 책을 정말 유독 좋아했던 한 청년이 말레이시아 정글 이슬람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네네. 그랬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세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그 청년이 이제 의사자가 됐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의사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자가 이제 저 선정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그 의사자 정요환 군의 아버님 되시는 정계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심호하시는 교회가 어디세요? 예,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교회입니다. 사천교회. 멀리서 오신. 역사가 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이 설립된 지 111주년이 지난 교회입니다. 111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죠? 1909년 1월 2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특이하게도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은 우리 조선인들이 스스로 초가 3관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요? 저 교단은 어디죠? 예, 예장 합동교단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몇 년도에 거기에 부임하신 거예요? 예, 2000년 8월 13일에 부임해서 지금 만 20년 지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그 정말 딱 무녀동남이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때 10가지 감사 기도를 또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기도였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기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2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진주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진주신학교의 옛 명칭이 경남성경학원이었는데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탕 손양훈 목사님께서 거기를 졸업하시고 평양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드님의 순교 이후에 아홉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생각나서 저는 감히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열 가지 감사 기도를 장례식 때 제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첫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요한이를 선교의 씨앗으로 바친 후 깨달았습니다. 둘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쪽 교회의 모든 성도가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없어진 후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넷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목사님 제가 읽을게요. 선교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는 땀과 눈물과 피를 계속 흘리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요한이가 몸을 던진 사실을
알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실 것이라는 아들의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25년만 이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떠난 요한이의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열 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가 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아드님이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가 물에 빠진 세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의사자가 되고 순교를 한 거죠.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열 가지 지금 감사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자식 다 그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아, 해마다 1월 2일이면 국립대전 현충원 의사상자묘역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예. 그날 정말 아들이 보고 싶고요. 네. 또 그날입니까 그럼? 예, 1월 2일 해마다 천국 간 날이. 예, 현충원에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나간 추석 같은 명절이 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갑게 서로 일가 친척들이 모일 때 아들이 더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떠난 이후에는 성도들이 저희 부부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명절에 많이 찾아왔지만은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 다섯 분이 계시는데 늘 명절 때면은 명절 쉬도록 보내고 저희 부부가 교회당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우리 명절에는 조용히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모님께서 같이 오지 않으셨는데 뭐 사모님께서 극구 방송하시는 걸 좀 사양을 하셨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권유했지만은 본인은 차라리 이 시간에 예. 대전 현충원에 있는 아들 묘비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아이고. 대전 현충원에서? 예. 네. 에휴. 근데 사실은 우리 저 의사자가 된 우리 정요한 군이 하나님 품에 안긴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몰랐죠?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네, 우리도 몰랐거든요. 네, 몰랐는데 이번에 그 합동 총회장 되신 소강성 목사님께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기 그 요한군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기념 사업회에 선교 후원금 전달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목사님 왜 우리 그 아드님 요한군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2010년 1월 2일 갑자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제가 염려한 것이 바로 그 사건 있기 2년 반 전에 네. 분당 샘물교회 그 예, 예, 예.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피난당한 네, 네. 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또 저희 아들이 간 곳도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곳에 젊은이들을 보내서 단지 선교하다가 또 사고가 났다는 사회적 비난이 그 일까봐? 파송한 교회에 아마 쏟아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소강성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셨는데 네. 소강성 목사님께 어떤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사실 작년 8월 말경에
송강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이 됐고 그랬죠. 저도 부회록서기로 단독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뜻을 모아서 교단을 잘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때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했고 제 아들에 관한 내용이 일부 담겨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책을 제가 한 권 드렸는데 네. 그 책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읽으시고는 기념사업을 참여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다른 현지에서 교회당 건축을 하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기를 미루어서 이번에 총회장 취임의 첫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또 네. 그럼 교회 하나가 또 세워진 거죠? 지금은 근지 소목사님과 지금 뭐 의논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한 마을에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원주민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예. 훈련 센터를 좀 우리나라 말하면 면 소재지 정도에 세워서 네. 좀 더 장기적인 사역을 할지를 현재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중요한 일이죠. 예, 예, 예. 정유한 군이 생전에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럼 언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들이 평소에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비록 지방에서 목회하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는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네.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만한 아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목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 장로님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지나가는 그해 겨울 예. 서울 정동 당시에 한참 공사 중이었던 CCC 본부에 와서 김중곤 목사님께로부터 네.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네. 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신학대학을 가기로 그때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중3, 고1 예, 입학생입니다. 고1. 아, 고1 때요. 야, 그럼 아주 예. 저는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무조건 신학대학이야.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네. 첫 번째 시간에 저희 그 학교에서 희망대학 조사를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제가 1학년 1반이었는데요. 네. 경남 진주고등학교 네. 1학년 1반이었는데 60명 가운데 59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였습니다. 네. 아니 설문지에 아예 서울대, 연대, 고대 선택지가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제 대학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손을 들지를 않았더니 담임 선생님 왜 우리 60명인데 59명밖에 여기 없느냐? 대학 안 가려고 하는 학생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전 대학 갈 거기 때문에 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손 안 든 애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손을 든 너 어디 가려고 손 안 들었냐?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갈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너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점쟁이 되려고 하냐? 아, 너무 그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야, 분이었기 진짜 때문에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목회하러 내려가니까 모교회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인사하러 네. 갔더니 그때 일을 떠올리시면서 굉장히 미안해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것 때문에 미안한 게 아니라 때리셨다며요. 제가 예 맞은 것은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2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 이런 1학년 네. 때도 방학 때마다 보충 수업에 제가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학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서부 경남 농어촌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닌다고 아이고, 방학 때는 방학 때? 예, 방학 학교는 때. 제가 보충 수업에 일체 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과처럼 기록이 남아가지고 2학년 담임 선생님이 2학년 여름 방학 하는 날 보충 수업에 하루 빠지면은 10대씩 매를 때리겠다고 예. 아이들 앞에서 아직 공언을 하셨습니다. 엄포를 놓으셨구나. 네, 그래도 네. 저는 그해
여름에 25일 동안 보충 수업을 하루도 가지 않고 서부영날 경남 함양 합천 뭐 어령 골짝골짝 전도로 다녔습니다. 예, 예. 전도지 들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좀 입시에 부담이 덜 되는 상고 다니는 친구들, 네, 네. 공고 다니는 친구들 네. 모아가지고 제가 대장이 돼서 네. 늘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학기 개학하는 날 네, 네. 25일 빠졌으니까 250대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친구들 앞에 진짜 때려 그거를? 예,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엉덩이를요? 예. 예. 250대를요? 예. 이거 권장도 이렇게는 안 때리지 않나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네. 제가 목사가 돼서 그때 그 2학년 담임 선생님도 제가 찾아갔는데 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그분도 미안해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분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세상에 당신 제자를 어? 아니 제자는 목사님을 때린 거지. 아 그렇죠. 그때 당신은 제자였는데 제자가 전도하러 다니려고 보충 수업 빼고서 다녔었는데 세상에 그 250대를 때리셨던 분이 지금 목사님을 때리셨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겠어요. 목사님, 저 아드님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요한 군이 25살 때 이제 순교했단 말이에요. 25살이면은 참 정말 아주 꽃인데. 우리 그 요한이의 신앙은 어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이 되면 꼬박꼬박 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한 것, 또 학교 생활, 학사 생활, 교회 생활, 문화 생활 등을 기록한 이메일을 저희 부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 학교 생활하니까? 네, 서울인 대학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말씀에 그 깊이가 있는지 제가 그 아들이 보내준 묵상 자료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 여러 차례 설교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와. 저도 그 바울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25권 책을 내기도 했고 예. 그런데 저보다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다 생각돼서 너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예. 여러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른 쪽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선교지에서 바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날이 너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이제 천국 가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보게 되셨다면서요. 네. 통장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예, 통장을 정리했더니 5,209원만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 단기 선교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또 정글 마을로 간다고 해서 위험한 길을 갈 때 안전한 등산화를 사라고 또 몇십만 원을 별도로 주고 다녀와서 1월 생활비를 미리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하나도 없고 5,209원만이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돈을 다 나눠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등산화도 안 사고? 네, 평상시에 신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간 것이 예, 유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요한군 있잖아요. 네. 그 저 저기 지금 책하고 찬송가를 좀 유품으로 갖고 왔는데. 네네. 아우. 예, 조심해야 돼요. 이 찬송가가 우리 요한군이 저 생전에 쓰던 찬송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니까 메모장이 메모장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막 빽빽하게 글씨도 그러니까요. 잘 쳤어. 예. 근데 이 찬송가를 들고 병원 선교를 이렇게 다녔다고요? 예, 은평구에 있는 서울 시립 서북병원에 네, 서북병원. 주일 예, 아침마다 예. 예, 전도하러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예. 전도하는 일을 할 때에 팀이 있어요? 예, 병원 선교 노래 모임이라는 그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가 대장을 했습니다. 네. 아니 참 저렇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 요한군이 가장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이죠. 그 책. 전능자의 그늘. 예. 아까 우리 창끝 그 영화도 했던 창끝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책 안에 줄이 쳐져 있어요. 예. 자 이게 478쪽에 있는 내용인데 줄을 쳐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보고 목사님 이게 유품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신 거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떠셨어요? 아들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도 네. 제가 평상시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왔었고 네. 또 저희 교회 설교에서도 이 전능자의 그늘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도 이 책을 아마 읽고 또 공부한 이후에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가 20살 되던 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일기장에 쓴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네. 읽으신 내용이 1948년도에 썼던 예. 결국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한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찍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군이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수요일에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메일을 그것도 되게 긴 내용을 보냈다면서요. 예, 한 주에 보통 7페이지 내지 8페이지 정도. 매주.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네. 뭐 학교 생활, 학사 생활, 문화 생활 등 뭐 심지어는 지난 주간에 어떤 영화를 보시면 포스터까지 거기다 다 찍어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저에게 마치 리포트를 내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다렸다가 아들의 그 이메일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제 저 경상남도 사천에서 목회하시느라고 거기에 계시고 아드님은 고등학교까지는 거기 있었나요? 사천? 네, 고등학교까지는 예. 진주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진주에? 예, 진주와 사천은 아주 가깝게 그렇죠. 때문에 같은 생활을 옆 동네니까. 예, 거기서 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예,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스포츠 과학부요? 예. 몸도 좋았겠어요. 맞는 예,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드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2009년 11월 10 9일이었습니다. 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날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단체로 탐방을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집에 보관되어 있던 여권을 제가 가지고 와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 입구에서 만났어요?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때 뭐 특별히 나눈 대화가 없어요? 선교 잘 갔다 오라고 또 원래 저희 아들이 단기 선교에 갈 계획이 아니고 결혼을 예. 약속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연말이 끼고 하니까 교회 청년들 가운데 단기 선교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교회에서 저희 아들 보고 요한아 네가 먼저 지원을 하면은 다른 애들이 같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 권유를 서너 번 받고 저에게 의논을 하길래 그렇다면은 선교를 갔다 와서 미국을 가도 되지 않겠냐 해서 예. 단기 선교를 가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에요? 예, 그게 안전하게 잘 갔다 오라는 얘기가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네. 아버님 입장에서 그런 말은 내가 괜히 했나라는 그런 자책감 같은 것도 들지 않았나요? 사실 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미국에서 제 아들이 오기를 몇 달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랬겠죠. 단기 선교를 명분으로 안 온다 하니까 조금 두 사람 사이가 좀 어색해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신앙이나 저희 아이들의 신앙이 교회가 또 그렇게 원하고 또 본인이 또 기뻐하는 선교를 다녀온 후에 미국을 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를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 없어요. 잘못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액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게 뭐죠, 목사님?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네. 선교 그 팀원들 앞에서 읽은 그 시입니다. 시요. 예. 지금 10년이 지나서 빛이 말에 발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 후반부를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이란 시간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지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요한 군의 마지막 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 인사처럼 시를 또 써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냥 노트에다가 쓴 거예요. 예, 노트에 한 페이지를. 노트에다 그냥 예, 한 페이지에 예. 쓴 거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 이걸 발견해서 이렇게 액자에 넣으셨는데 그 팀원들이 그런 이제 시를 요한이가 네. 읽어줬다고 해서 그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두 분 상심이 얼마나 크셨으면 나는 진짜 있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우잖아요. 목사님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 소식 들었을 때. 뭐 처음에는 전혀 뭐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네. 더구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비행기를 두 번 타고 가야 되고 또 공항에서 내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세 시간을 차를 타고 가고 차도 그 페리에 싣고 큰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되고 또 내려서 정글이네 아주. 예, 두 시간을 걷든지 아니면 롱보트라 배를 타고 또 한 시간 좁은 수로로 들어가야 되는 그 먼 나라에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 유족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예. 이 사고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확인을 시킨 다음에 직접 시신을 수습해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난 사고고 해서 네. 저희가 현장에 가지도 못한 채 시신만 저희가 화물기에 실어서 돌려받았습니다. 그것도 네.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예, 비교적 그래도 우리 대사관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협조해 줘가지고 빨리 시신은 돌아왔습니다. 그 시신이 돌아온 날이 수도권에 100년 만에 대폭설이 내려서 서울이 마비되고 인천공항도 마비됐는데 저희 아들의 시신을 실은 화물기가 조금 지체는 되지만 아주 기적적으로 인천공항에 착륙을 한 그날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통곡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경위도 사실 잘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어쨌거나 선교지에서 이렇게 목숨을 낳은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선교지에서 정말 목사님이 정말 그 가라고 하셨던 그런 일이지만은 그렇지. 이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그 부모님들이 받는 그 충격이라든가 쇼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두 분 다 암 수술을 하셨다면서요. 예, 저희 부부가 장례식 때 손을 잡고 굳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지만 예,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갑자기 제 곁을 떠난 이후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에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1년 후에 제 아내가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 다 5년간의 네. 그 산정 특례 기간 다 지나 현재는 완치 판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이후에 아드님 천국 보내시고. 참 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는 저희가 그런 내색을 가급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저희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참 서로 의지하면서 네. 눈물 흘릴 때가 많았고요. 예. 또 바다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삼천포 참 바다에 가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고 통곡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 바다만 봐도 그죠? 지금도 수요일마다 이메일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가끔씩 예, 열어보지만은 네. 예, 뭐 가끔씩 밤에 바람에 문이 흔들리면은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이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그러셨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예. 그 감사가 이제 선교로 승화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아까도 아까 말씀하시니까 비행기 두 번 갈아타고 무슨 뭐 100길로 3시간을 가고 네. 또 내려서 2시간을 늪길을 걸어가고 네. 그래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사진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거의 찾아가는 길이죠? 예, 이거는 사고 난 이후에 제가 아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당입니다. 교회군요. 예. 네. 이건 두 번째 세워진 정글교회당인데 예. 보르네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주민 교회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교회 이게 이제 세 번째 예. 기념교회당입니다. 원주민들 사는 곳이죠? 예. 전부 원주민마 이게 이제 금년 네. 10주년이 되는 저희 아이 10주기가 되는 네. 금년 1월 2일에 헌당식을 한 네 번째 교회당입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예, 이분들은 원주민 그 교회 지도자들을 저희가 두 차례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 한국의 교회 문화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와대도 가셨네.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정글 네. 원주민 아이들 한국 초청 행사를 네. 두 차례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가고요. 뭐 사실 사랑의 교회도 가고 수영로 교회도 가고 교회들을 많이 탐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지역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말레이시아 그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경계를 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고 네네. 또 단기 선교를 왔다가 그 일이 있다는 걸 이미 본인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주민 마을을 찾아갈 때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가 억지로 그 마을까지 그 험한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감시처럼. 아마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은 안내지만.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말레이시아에 무언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제가 표명을 했었고 결국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원주민 어른들 또 아이들 초청 행사뿐만 아니라 제가 현지 국립대학에 10명의 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네. 어떤 학생들은 2년 4학기 장학금, 어떤 학생들은 4년 8학기 장학금을 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의 남중국회에서 아이의 시신을 끝까지 몇 시간 동안 수색해서 결국 찾아준 현지 경찰관 그 자녀들의 장학금도 전달식을 현지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러한 그 기념 사업들이 현지 신문에 크게 보도가 예. 됐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것에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네. 제가 가는 마을, 세우는 교회가 있는 마을에 다 전기를 가설해주고 그래요? 지금은
길을 다 해서 이야. 지금 포장도로가 마을 입구까지 아스팔트 길이 이야. 다 나 있습니다. 비포장에 전기 없는 곳에 교회가 예, 먼저 들어갔는데 질퍽 그리면서 이야. 해야 되는 게 이야. 지금 아스팔트 갈렐리아. 포장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예.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전기까지 예. 들어오고 예. 그 오지에 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는 첫 번째 세운 교회는 구조상 에어컨을 달 수 없는 구조에서 위에 이제 통풍이 돼 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달아서.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지금 에어컨을 해서 어. 그 적도 지방에 뜨거운 데 살던 사람들이 교회가 그 동네에서 가장 최신식 건물, 가장 시설 좋아가지고 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게 이야, 거기 가면 시원하니까 예. 최적의 환경이 거기서 기다리고 좋은 손님들 오면은 교회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손님들 맞이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 예. 이슬람하고의 갈등은 없습니까? 아, 지금 그 원래 이 보르네오 섬이 우리나라보다도 7배 큰 지구상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그게 네, 네. 한 50여 종족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반족이라는 원주민입니다. 이 이반족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외지인들 혹은 적들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핵을 만들어서 자기 집 문 앞에 그런 보던 사사람들입니다. 1999년에 또 그게 원주민들 사이에 종족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목들을 잘라가지고 어, 해골로 만든 그 실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이반족들 경우는 약 30% 가까이가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현재 네.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비다유 쪽이라든지 원주민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가 되는 것들은 그 스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온 이 말레이족들은 100% 무슬림입니다. 이 네. 무슬림들이 이제 정글 원주민들에게까지 이슬람을 이렇게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순교의 피가 정말 하나님은 헛되게 쓰시진 않죠. 그렇죠. 네. 분명히 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거기 오는 사람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네요. 우리 생전에 정요한 군이 네. 인생의 마지막은 선교지에서 보내겠다는 말을 아버지께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실현이 됐어요. 예. 혹시라도 지금 저희 방송이 분명히 천국까지 간다고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예. 혹시 요한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사랑한다, 요한아. 네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하나님 품에 이제는 안겨서 찬송하며 지내고 있는 줄 믿는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다가 모자나 천국에서 너와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 목사님, 목사님이 저 아직 그 은퇴는 저 여러 해 남았지만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조기 은퇴하고 우리 아들 못다 한 그 선교사로 내가 하겠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교회 법상으로는 제가 아직 만 9년 이상 정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그래도 정글의 험한 길을 다니기 위해서는 두 다리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에 네.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미 제가 주변 분들에게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현재 제가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끝나면은 예. 완전히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 말레이시아 정글 선교에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께서도 함께 예. 계시고요. 네. 거기가 보르네오입니까? 예, 보르네오 섬입니다. 네. 목사님은 저 처음에 그 지금 사천교회 20년 전에 처음에 가셔서 선포한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세 가지가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선포하신 게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그 아드님이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을 때 사실은 이게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슬플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때 있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장례식 도중에 네. 연세대학 특임 교수로 계시는 김정주 교수님께서 네네. 오셔서 저희 부부를 위로하시면서 선교지에서 타인을 구제하고 목숨을 바친 것은 순교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사자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저희가 사실은 몰랐지만은 예. 장례식 이후에 그것도 한 달 이후에 누군가의 권유에 따라서 의사자 신청을 정부에 했습니다. 뭐 당시만 해도 의사자 인정은 100건 신청하면은 한 사람 인정이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더구나 국내 사고가 아니고 해외 사고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를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 7월 15일에 네. 저희 아들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의사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9월 2일, 2010년 9월 2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의사자라고 해서 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그 공적을 또다시 네.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15인 가운데 1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는 그렇게 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고요. 또 2012년 2월에는 저희 아이가 다니던 성균관 대학에서 네. 성균관 대학 역사 600년의 명예 졸업장 두 번째로 저희 아들에게 수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셨고 또 특히 기억나는 것은 첫 번째 그 기념 교회당을 이제 건축하고 예. 봉헌한 이후에 그 원주민 교회의 예배 인도자가 예.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 목사님의 아들 요한 형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아들 요한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선교지에서 자식을 잃는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네, 정말. 그런데 그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아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도 없고 그냥 다 무녀동남인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걸 주시고 그걸 뺏어가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목사로서 설교도 했지만은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지에서 바친 이후에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와서 형편에 안 맞게 선교 선교 그렇게 외치더니 선교지에서 자식까지 잃게 되었다. 정말 가슴을 후회하는 말을 했지만은 저는 뭐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정말로 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게 된 것이 예.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 목사님 오늘 저 정말 어려운 간증해 주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압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 지금 사모님은 우리는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모님은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그 아드님 묘비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하여튼 감동이에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여쭤보고 이제 인사드릴게요. 예, 사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예. 90년 동안 3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예, 이렇게 교체가 될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21년째 서부 영남 지역에 가장 평안한 교회가 되었는데 예. 제가 모자나 은퇴한 이후에도 이 교회의 평안함과 부흥이 계속 다른 다음 후임 목사님에 의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원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가서 건강하게 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네. 걸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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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